도구 공간은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지금까지는 연구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어떤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게 제품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자율주행 순찰 로봇, 자율주행 방역 로봇,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개발해왔고요. 이것들을 실내와 야외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화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방역 로봇은 UVA, UVC, 그리고 소독약 분사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. 기존의 UVC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유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쓸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면서 소독이나 방역을 할 수가 없는 기술이었거든요. 로봇에 탑재함으로써 이제 어느 곳에서나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역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. 저희가 지금까지 3년 이상 그리고 길게는 10년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. 근데 이 기술을 이번에 제품화하면서 올해 연말에 제품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. 지금 대형 사무실들 그리고 쇼핑몰들에서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.